김정민 피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부대에 어쨌든 부득이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? 네네, 이거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죠. 너무 당황스러웠어요. 네. 저 당시 공연을 했을 때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? 현장 분위기는? 현장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. 그게 중요하죠. 가사가 틀리건 말건 현장 분위기는 그걸, 정말 좋았단 말씀이시죠? 그 가사를 그 앞에 있는 관객분들 다 불러주셨어요.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행사비를 다 가져갔습니다. 김정민 씨. 자, 여기서 횡령까지 했습니까? 저기 잠시만요. 판사님, 우리 백가 씨는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? 백가 씨 그럴 거면 징역 들어가 계세요. 아니, 뭘 잘한다고 거기 앉아 있어요, 지금?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네, 자, 대리인 얘기하세요. 그 김정민 씨가 공연을 할 때에 백가 씨의 마음은 어땠습니까? 아무 생각 안 했는데요? 저런다니까요? 그러면 김정민 씨가 무대에서 틀리고 뭐하고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까?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 돈을 혼자 김정민 씨가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지금 몰랐습니다. 지금 아셨지 않습니까? 지금 알았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저 얘기 안 해줘. 이거 보세요, 이거. 적게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적게 받았습니다. 적게 받았습니까? 아, 그럼요. 원래 인사비 받지 않고. 제 부분만 받았습니다. 자, 우리 이상민 대리인 얘기하세요. 판사님, 그 서울 경찰서에서 10월 25일 김종민 씨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용 갑질 9번으로 제출하겠습니다. 예? 뭐예요? 혼자만 하는 거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? 갑질 9번이요? 그게 뭐예요? 아, 갑질 9번. 아, 아홉 번째 장. 네, 네. 수사 내용입니다. 수사관이 김종민 씨는 왜 가사를 틀립니까? 라고 물어봤더니 김종민 씨가 저는 틀려도 됩니다. 신지는 틀리면 티가 나는데 제가 틀리면 티가 안 나요. 이걸 어떻게 살리라고 하죠? 이걸 어떻게 살리라고 하죠? 이걸 어떻게 살려요? 이게 웃깁니까? 본인이 있으면서 계속 미소를 짓더라고요. 거기가 잘 살려주겠지 하고 있더라고요.